자, 이번 참가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전장을 내셨습니다. 그런데 17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노래라고 하네요. 광민정 씨가 부릅니다. 진성의 미안한 사람. 지나면 오지를 않고 오늘이 지나면 오지를 않아 이만 사랑을 갚으려 해도 무심히 흐르는 세월 나 당신을 민정 씨, 세워라 세워라 이 사랑 데려가지 마라. 사랑하던 그 애완견이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었죠? 엊그제였어요. 제가 오늘 여기 나가라고 편하게 나가라고 엊그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우리 하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다가 가사를 떨어뜨렸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애완견이 곁을 떠났는데 작년 좀 하반기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내셨어요. 그런데 어떻게 또 도전하시게 됐어요?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오기가 생겼어요? 자,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? 자, 우리 김진용 선생님. 저도 똑같이 한 달 전쯤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냈거든요. 누군가를 잃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. 노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입을 안 벌리세요? 입을 안 벌린다는 거는 발음을 낼지게 요 입 안에서만 맴돌게 소리를 내요. 그러다 보니까 하이가 지금 안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힘이 딸린 겁니다. 입에서만 맴도는 소리를 갖고서는 소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. 힘드니까. 예. 다음부터 할지겠요. 좀 소리를
배에다가 많이 모으세요. 그래야만 하이도 칠 수 있잖아요. 아.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. 그 입을 크게 벌리고요. 그렇죠. 예. 자, 세월아 전화. 한번 해보세요. 그... 세월아. 벌려, 벌려. 아, 세월아. 더 벌려. 더 벌려, 더 벌려. 이 사람. 이 사람. 더 벌려. 데려가지 마. 아. 됐어요. 예. 크게 할 줄 알아야만 아. 적게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시오.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요? 예. 오, 좋은 거 배우셨어요. 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은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우연희 씨. 수고하셨어요. 또 그 의상도 너무 느낌이 너무 블루블루한 예쁘셨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. 노래 부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한 남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느낌. 아, 되게 호소력 있게 애달게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